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헤드셋이 아니라 마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이포스 B20이라는 제품인데 가격은 약 25만 원대로 입문 레벨 중 상위 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녹음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별도로 조작하지 않고 기본 상태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노래방처럼 윗부분으로 소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가수들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처럼 정면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게인 값을 50%로 설정한 뒤 입과 마이크가 약 1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상태가 되도록 세팅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자료의 품질은 어떠신가요? 확실히 좋죠. 왜곡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너무 예민해서 주변 소리를 거의 빠짐없이 수음해버리는군요.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주변 소리는 지향 패턴과 소프트웨어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향 패턴을 다루는 자료에서 추가로 언급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음성 강화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따뜻한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으며 목소리 톤도 낮아집니다. 저는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저음역을 억제하고 중고음역을 강조해서 목소리가 가볍고 날카로워집니다. 의사전달이 목적이라면 이 세팅이 조금 더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번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